B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MVP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효진은 기자단 MVP 투표에서 31표 중 28표를 얻어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효진은 이번 시즌 블루킹과 속공, 오픈 공격에서 1위에 오르며 현대건설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중앙을 지킨 국보센터. 자, 노래 실력은 이거 노래를 그 음 안 듣고 본인 목소리를 먼저 딴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 맞나요? 최선입니까? 이번 시즌 MVP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야, 지금 와. 양효진 선수 지금 나가는 노래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언제 누구랑 부른 건지 이거 양효진 선수가 직접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아, 이거 이제 저희가 대표팀 이제 라디오스타 나가서 네, 노래를 불렀는데 네. 되게 이제 부를 때도 되게 상황이 영경 언니가 이제 뭔가 확실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하기 전에도 저희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연습했어요? 네.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했는데 이제 율동도 살짝 맞춰서 하자 했는데 아, 완전 좀 쉽지가 않았나요? 네, 개그 코드로 가게 됐어요. 아, 결국 그래도 웃음을 잡았네요. 네. 한솔님이 귀여워, 요요요 이뻐, 요요요 지금 난리났어요. 아. 박은송님도 크크크크크 쿠쿠쿠 큐큐큐큐큐 막, 야 지금 팬분들 문자가 막 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날 국대즈 어떤 선수들이 함께했죠? 그때 박정화 선수, 또 정지윤 선수, 표승주 선수, 또 이제 김수지 언니, 네, 영경 언니, 뭐 김영희 언니 이렇게 같이. 우리 2021년도 함께 때였던 올림픽 진짜 국가대표도 거의 주축으로. 네. 그죠. 아, 재밌었습니다. 근데 진짜 개그 코드로 갔는데 부르면서 일단 망했다 싶었나요? 첫 소절 할 때부터 이제 저희끼리 속으로 아마 직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아, 진짜. 아니,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 좀 허당이지만 코트 위에서는 여러분 또 완벽한 국보센터입니다. 2021-2022 시즌 여자 배구 블록킹 1위, 속공 1위, 오픈 공격 1위. 그 양효진 선수가 1위를 다 싹쓸이 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표도 그죠? 31표 중에서 28표. 와, 거의 압도적인데 솔직히 네. MVP 예상했었어요? 예상을 이제 처음에는 안 했었는데 그 시상식 하기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좀 연락을 하실 때 아, 본인은 이제 저를 뽑았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좀 많은 기자분들이 뽑은 것 같다 해서 아 살짝 이제 아 정말 내가 봤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수상 소감 미리 좀 준비하셨나요? 아침에 해서 가기 전에 혹시나 받았는데 횡설수설하고 내려올까봐 살짝 조금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똑같군요. 연예인분들도 후보에 오르면은 일단 전날 연습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네, 좀 살짝 이제 괜히 또 올라갔는데 너무 안 하면 네 이상하게 되니까. 맞아요. 네. 아, 그때 수상 소감 뭐였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 좀 이제 막 사람들이 기자분들도 그렇고 네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나중에 남편 얘기도 좀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V리그 그리고 올 시즌 이제 모두 끝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태극 맞고도 사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꿈에 그리던 휴가를 즐기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뭐 하셨어요? 진짜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쉬기도 하면서 좀 뭔가 마음 편하게 왜냐면 이제 대표팀을 가면 바로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뭔가 컨디션을 계속 시합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서 좀 해보고 싶었던 걸 못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편이랑도 뭐 남편이랑. 네, 막 제주도도 놀러 갔다 오고 네 그래서 뭐 부산 집에도 좀 뭐 갔다 오고 이렇게 보냈었어요. 진짜 아니 이선영님이 빛이 난다 스튜디오가 환해졌다 진짜 환해서 핑크방이 원래 얼굴 이게 아 배구가 사실 실내에서 또 하는 스포츠라 그런 것도 한몫하나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얼굴 타본 적이 없죠. 일부러 태우지 않으면은 네, 탈 일이 없어서. 맞아 맞아요. 네. 우리 박지우님 이름 부탁했는데 괜찮을까요? 카메라 보면서 손아트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코트에서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팬들한테. 네, 네. 요즘에 많이 해요. 막 이런 거랑 뭐 새로 나온 거 막 이런 것도 막. 아 그게 뭐, 이게 뭐예요, 새로 나온 거? 요즘 이거 막 아이돌 분들이 하고서. 이게 이거 하트예요? 핫은 아닌데 뭐 이렇게 요즘 신세대들 많이 한다고. 오, 이것도 좀 배워봐야 되겠네요. 네. 배울 거 많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국보센터 양효진 피셜 여자 배구 TMI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양효진 선수가 본인의 프로필을 본인이 직접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거 괜찮죠? 네. 자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자 지금 나가는 노래가 아이유의 울랄라 세션의 애타는 마음인데 이 노래가 양효진 선수랑 관계가 있다고요?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저희 트레이드 응원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좀 짧게 한번 불러주신다면요? 아 근데 이게 원곡이랑은 시합장에서 좀 다르게 나오는데 네. 시합장에서 어떻게 나와요? 네 그냥 바로 너야 현대 미녀센터 너야. 아, 이것도 노래 시작하자마자 첫 예감하셨나요? 망했다. 네. 아 바로 너야 나나나나나 네. 너야 양효진 너야 네 맞아요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네. 네. 중앙공격은 너야 블로킹은 너야. 자 그렇다면 양효진 선수의 프로필 Q&A 효진 선수가 본인 프로필을 직접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로필 주세요. 네 이름 양효진 2007년 현대건설 그린폭스 입단 현재 소속팀은 현대건설 히스테이트 배구단 포지션은 센터. 네. 자 사실 이번 시즌 끝나고 현대건설과 재계약을 했죠? 네. 현대건설과 또 재계약을 와, 했습니다. 진짜 현대건설이 진짜 우리 메인이고 리더인데 같은 팀에서 지금 몇 년째 뛰고 있는 거죠? 아 16년 차니까 네 16년째 뛰고 있어요. 16년 차면 현대건설에서 거의 지금 부장급 아니에요? 네. 한 차장님급? 네. 뭐 다들 뭐 터줏대감이라고. 아, 그런 위치가 있어요. 지금 현대건설의 뭐 차장, 팀장. 그건 없고. 네. 네 주장, 주장. 주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주장 안 하고 있고. 내려놨습니다. 네. 아, 다 내려놨어. 두 번째 프로필도 계속 주세요. 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야, 2007년 입사해서 그린폭스 입단해서 지금 쭉 국가대표인데 국가대표 시절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요? 아무래도 최근 마지막 네, 도쿄올림픽이 제일 생각에 남는 것 그중에 같아요. 딱 기억나는 한 경기? 그 한일전? 한일전이 좀 지금 다시 또 소름 돌아서 한일전 네, 얘기하는데 생각이 많이 남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쵸. 4435번님이 와우 양효진 선수를 철파임에서 만나다니 크크 아직 최정상의 대한민국 최고 센터인데 국대 은퇴는 좀 너무 아쉽거든요. 양효진 선수는 아쉽지 않은지 물론 후배를 위한다지만 같이 다니면 후배들이 더 잘 배울 텐데 유유 너무 아쉬워서요. 어때요? 아 솔직히 정말 긴 시간 동안 대표팀을 또 했었으니까 아쉬움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긴 한데 이제 그래도 뭐 저희가 계속해서 솔직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아,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후배들에게도 뭔가 기회를 주고 싶고 네. 그래도 2023년쯤에 네. 효진아 파리올림픽만 한 번 더 뛰자 여기 들어오면 아 그때 뭐 무릎 관절이 괜찮을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세 번째 프로필도 한번 주세요. 1989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 동구 출세 가족관계 부모님 오빠 남편 남편은 85년생 양효진보다 4살 연상 2021년 4월 18일 결혼. 아 근데 사실은 저는 네. 고향까지는 몰라서 양효진 선수 팬이긴 했는데 아 왜냐면, 정말요? 왜냐면 인터뷰를 들어도 사투리 사실 거의 안 쓰던 것 같아가지고 아 많이 쓰는 아 진짜 같아. 사투리 나올 때 있어 언제 나와요? 아, 요즘 되게 많이 쓰고 팀에 있으면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후배들한테도 야 그거 먹어 약간 이렇게 아 그거 써요? 네 많이 써요. 지금 이거 지금 화면에 올려놨던 이거 네 글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몽땅 연필 봐라 부산 아이가 부산 동구 효진아 이게 나도 몽땅 연필을 어릴 때부터 연필 깎아서 몽땅 연필 했더니 밖에 다 터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왜 웃지 했더니 효진 언니는 몽당 연필이라 읽는데 아 발음을 조금 몽당 연필로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이상한데요? 어 그죠 몽당 연필 네. 근데 아까 사투리 언제 연필. 느꼈냐면 네. 부산 강력시 하더라고
그때 살짝 아 역시 우리 부산 강력 씨. 아 좀 아 악센트를 조금 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아까 2021년 4월 18일 결혼 얘기 딱 했는데. 네. 남편한테 양효진 선수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요? 아 프로포즈는 오빠가 했는데 어어. 그 처음 만날 때. 어. 네 이제 차 안에서 가면서. 어어. 아 이때 좀 고백을 할 때가 됐는데 왜 고백을 안 할까? 안 하지? 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뭐 오빠 우린 무슨 사이야 이렇게 어 무슨 했더니 오빠가 뭐랬어? 얘기했더니 오빠가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어. 어 이제 막 당황을 해서 아 아니 그게 뭐 잠시만 이러면서 이제 딱 서서히 데려다주면서 아 사실 본인이 이제 딱 데려다주고 얘기를 하려고 한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그 성격을 못 참고 어. 한번 먼저 내뱉었죠. 네. 아, 그래서 결국은 네, 결혼까지. 아, 멋있다 우리 양효진 선수. 자, 이어서 또 네 번째 프로필도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신체 조건 190, 72kg. 중학생 때 이미 180cm.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배구를 시작했지만 6학년 때 그만두려고 했음. 어 이거 사실이었어요? 어 이런 것도 어떻게 하셨죠? 다 조사했죠? 우리 진짜 놀랬죠? 네. 맞아요. 어. 4학년 때 시작했고 6학년 때 네, 그만두려고? 네. 네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왜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팠어요? 아니 힘들었어요? 아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몸도 너무 아프고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아픈 데도 좀 많았었고 그리고 너무 힘들기도 해서 아, 내 길은 운동이 정말 아닌가 보다 해서 그만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언제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중학교 진학할 당시에 어어. 아, 어머니도 분명히 운동을 안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중학교를 배구팀이 있는 학교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네. 어머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큰 그림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구를 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네요. 네. 국가대표 양효진 선수. 아, 우리 7545번님이 배구의 의인아 인간 배구 효진홍님 덕에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양효진 선수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은 아침인데 검색 퀴즈 드릴까요? 초록 검색창에 양효진 선수 이름을 검색하면 이름 옆에 소속팀 현대건설 배구단에서 양효진 선수의 등번호 백넘버가 적혀있는데요. 요거 몇 번일까요? 요거는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몇 분 뽑아 선물 쏠 거고요. 4부에선 양효진 피셜 여자 배구 TMI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2020 도쿄올림픽 명장면으로 찾아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521번님이 양효진 선수 부산 맞네에 못 참고인데 못 참고로 발음 크크. 자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계십니다. 4부에 계속 이어가서 양효진 피셜 이어갈게요. 여러분 가시지 마세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Power FM 다시 뜨겁게 아리아케 아레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 오늘 숙명의 한일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배 선수와 함께 김희진, 오지영 리베로, 김현경, 김수지, 박정아, 양효진 베스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대한민국. 이번에 김현경이 연결 왼쪽으로 많이 기었나요? 철회길 잡아냈고요. 언더핸드 연결 이 볼을 박정아 철회길 결국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도쿄올림픽 8강으로 갑니다. 아 정말 우리 선수들 어려웠거든요. 오늘 컨디션 사실 그닥 좋지 않았어요. 예. 해냈습니다. 아 정말 최고의 마지막 5세트 순간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입니다. 국보센터 양효진 피셜 여자배구 TMI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7월 31일이었죠. 다들 보셨나요? 여자배구 조별리그 4차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로 8강행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장면인데 저 이거 너튜브로 재방을 한 10번 봤고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늘 녹화가 아니라 그냥 라이브 같아요. 한일전은. 와 진짜 우리 양미진님도 다시 들어도 뭉클하네요. 어? 양미진, 양효진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듣는 이름? 네. 네. 자, 지금 다시 들어도 전율이 나는데 이때 선수도 진짜 그 해설자 말씀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저희가 경기가 계속 타이트하게 있었고 또 막 오전에 시합이 있고 밤에 막 새벽에 시합이 있고 시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네, 좀 네.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컨디션이 이제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푸에르토리코 오전에 잡히지 뭐 네. 한일 저녁에 잡히지 막 밤 저녁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막 김연경 선수 막 다리에 실핏줄 터지고 막 그럴 때 아니었어요? 네, 그때 테이핑을 좀 언니가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숙명의 한일전 이때 김연경 선수의 어록이 나오잖아요. 네.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네. 그 한일전에서 터진 김연경 선수의 유명한 어록 한번 들어볼까요? 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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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 없이 어? 어? 김연경 선수가 이게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에요? 평소에 이제 뭐 그 단어를 자주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선수들을 독려하거나 이렇게 되게 뭔가 하나로 만드는 그런 되게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긴 있어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코트에서 그걸 했는데 양효진 선수가 실세 나 야 양효진! 이쪽으로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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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아니, 편하니까. 네. 그렇죠. 편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네. 사실 양효진 선수의 영원한 룸메이트가 김연경 선수인데 10년간 룸메였어요. 그죠? 네. 10년 동안 룸메이트였어요. 네. 이 국대들의 룸메이트 정하는 법이 있나요? 보통 이제 선배 언니가 이제 후배 선수들을 이제 선택해서 네, 같이 쓰는 나 양효진이랑 할래요. 그렇게 해서 지정한 거예요? 네, 어릴 때 그렇게 해서 같이 그럼 거절은 안 돼요? 저는 김연경 선배랑 싫어요. 한 번도 누군가가 거절을 하는 건 제가 못 봤는데 그렇군요. 간택설. 약간 간택받은 이유가 있다면 김연경 선수가 양효진을 택한 이유 뭔가 그 방 쓰는 스타일이 좀 어릴 때 네, 뭐 이제 깔끔하게 좀 이렇게 쓰면서 같이 좀 편하게 또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맞는 부분이 잘 있어서 잘 맞았군요 또. 네, 같이 쓰게 됐어요.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연차가 쌓이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언니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진짜 7년 8년 하면서 그죠? 네. 솔직히 이건 어때요? 솔직히 그래도 같이 룸메하면서 힘들었다 아니었다 하나 둘 셋 아니었다 반박시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도쿄올림픽 때는 김연경 선수 룸메 졸업을 했어요. 네.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그 박정화 선수랑 박정화 선수랑 네, 그렇게 썼고 네. 우리 김연경 선수는 표승주 선수랑 네, 썼죠? 네 맞아요. 네, 전 알고 있었죠. 네 그때 네. 버림받았죠. 그렇군요. 네.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네. 국대즈 선수들끼리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누구의 어떤 말이었어요? 그냥 이제 저희끼리 시합하기 전에 그런 말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오늘 걸어야 돼. 오늘 걸어야 돼? 네 무조건 다 오늘 하루를 다 걸어야 된다. 이제 다음은 없다 우리. 오늘을 무조건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팀이 다 막강해가지고 하나 떨어지면 거의 뭐 팔방을 네. 못 가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오늘이 무조건 마지막이다 야 오늘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그래서 8강 가고 4강 가고 어쨌든 그랬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곤살레스 신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 새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표팀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죠. 네네네. 어떤 대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VNL 시합을 다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수들이 좀 곧 있으면 또 미국으로 출국을 네, 한다고 네. 미국으로 이게 네. 발리볼 네이션 리그죠? 네 맞아요. 예전으로 따지면 그랑프리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아시네요. 옛날 그랑프리 막 쿠바랑 막 붙으면 막 네. 네. 힘 좋죠 쿠바. 네. 막 내려 찍잖아요 그냥. 네 막 위에서 막 손가락이 다다닥. 네. 그럼 지금 선수촌 후배들 지금 연습하고 있을 텐데 후배들한테 음성 편지 혹시 남아 남겨드린다면? 음악 좋네요. 이 음악 뭐예요? 아니 선수촌에 들어가면 사실 바깥에도 뭔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운동한다고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이제 또 지금 이제 또 뭔가 첫 발을 내딛는 선수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도 이제 뭔가 앞으로 이제 되게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정말 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외국 선수들이 워낙 막강하긴 하지만 뭐 조금 더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열심히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혜님이 헝 멋져요. 지금 언제 뭐 이소영, 정지훈 선수 다 있겠네요. 네.
정지훈 선수랑 네, 박정환 선수랑 김희지 선수. 네. 아, 박정환 선수도 있군요. 네. 아, 진짜 우리 후배들 이번에 2022 발리볼 네이션리그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응원할게요. 양효진 피셔 여자 배구 TMI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효진 선수 올 시즌 현대건설을 우와 28승 3패 정규리그 1위로 이끌면서 V리그 최고의 선수 MVP로 선정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양효진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상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철파엠 제작진이 끌어 모았습니다. 주세요. 최순주 블록해. 양효진의 블록해. 뚝 떨어집니다. 차시볼 파이렛키. 득점 양효진. 양효진의 연속 득점. 가운데에서 시간차 양효진. 서브 득점 양효진. 한타 블록킹 양효진. 사실 오늘 역대 통산 블록킹 성공 이제 1350개째를 1호로 달성하는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에서 현대건설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기업은행을 꺾고 15연승을 달려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오! 아니 근데 진짜 양효진 선수 혼자 뛰었어요? 양효진! 양효진! 아! 양효진! 양효진! 양효진님이 몇 번이나 한 거지? 이거 퀴즈 낼 걸 그랬네요. 진짜 올 시즌 경기마다 코트를 펄펄 날았고 사실 진짜 깃털처럼 되게 가벼워 보여요. 코트에서 보면 몸이 좀 가볍죠 본인도. 네, 그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힘 안 들이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뭐 그게 막 되게 뭐지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야물딱지게 막 힘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슬슬 가지고 이렇게 밀고 상대방 힘 다 빠지고. 네. 자, 그래서 기록을 다 갈아쳤는데 V리그 개인통산 블록킹 1350개 역대 1호를 기록했는데요. 블록킹 성공할 때 이거 외치는 양효진 피어 환호성 이거 네. 있습니까? 아, 저는 모르는데 이게 팔을 막 번쩍 이렇게 저 제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죠. 팔을 올리고 약간 네. 소리를 예!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야 약간. 아, 있어요. 예! 이렇게. 그. 근데 블록킹을 성공하면 네. 제가 듣기로는 스파이크 성공했을 때보다 그 쾌감이 아, 더 다르다는데요? 몇 배로 솔직히 좋기는 해요. 정말. 스파이크를 할 때보다 그 상대방 공격을 차단을 했다는 생각도 내 있어서 이게 눈으로 읽나요 이렇게? 아, 막 솔직히 잡을 당시에는 이제 뭐 눈에 이렇게 보이고 막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감이 이렇게 딱 잡히는 감이 들었을 때 있어요? 네, 그때 아, 딱 딱 잡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두 번째 네 따닥 맞으면 솔직히 손 아파요 네. 안 아파요? 아 솔직히 외국 선수들 정말 센 선수들은 진짜 아프긴 아파요. 네. 저 아플 것 같아. 막으면서 와, 쟤 진짜 힘세다.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 브라질 선수인데 맞으면 한번 이제 하죠.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이번에도 하는데 너무 세서 팔이 약간 어깨가 뒤로 밀리는 느낌?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것도 본인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 이거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건 진짜 겸손함 빼고 그냥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꾸준하게 뭔가를 좀 성실 꾸준함? 네. 아니야 그... 솔직히 타고났다 안 타고났다? 하나 둘 셋. 아 완전하게 타고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조금은 있으니까. 그렇지 타고났어요. 네, 제가 뭐 좀 했을 때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타고난데 네. 꾸준함 여러분 또 연습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속팀 현대건설도 이번 시즌 15연승으로 여자부 최대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도 세웠고. 1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아쉽게 우승컵은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래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대회를 더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되게 승을 많이 쌓았는데 뭔가 1위로 딱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정말 아쉬웠을 텐데 우승컵을 번쩍 드는 그 손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후배들이랑 세레머니 이렇게 짜놓은 거 있었나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쫙. 저희를 짜놓은 것보다 감독님 세레머니를 춤을 저희가 이제 다 하려고. 어떤 네. 춤으로요? 이제 노래랑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이 되게 정지훈 선수랑 이다현 선수가 그런 거를 잘 짜요 이렇게 해서 감독님한테 이제 동영상을 보내드리면 감독님이 되게 안 하시는 듯한 듯이 하시는데 막상 노래가 딱 틀리면 바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도 그런 걸 좀 기다리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때 그 노래가 뭐였어요? 연습했던 게?
그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시즌을 하고 있어서 연습을 할 때는 곡은 뭐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그때 올스타 때 한번 춤을 추셨어요. 네, 그때 너무 재밌게 되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아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승을 하면 한 번 더 춤을 출 생각도 있다고. 아 그랬는데 우승컵 들고 네, 들지 못했어요. 네.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올 시즌 정규리그 경기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뛰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야도 조금 밑에 완전 밑에를 보기에 좀 그쵸.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선수들 아마 전부 힘들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땀 차니까 인중 쪽에 네, 땀 차고 아, 네, 답답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아, 그러면 지금 마스크를 꼈잖아요. 네네. 선수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했어요?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는 되게 사인도 많이 하고 입모양으로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희한하게 사람이 마스크를 쓰니까 말을 안 하게 돼요. 말을도 안 하게 되니까 그 실제로도 초반에 저희가 경기를 딱 했을 때 이제 후배 선수들끼리도 이게 뭔가 공이 가운데 떴는데 서로 이제 내가 해야 되는지 네가 해야 되는지 이게 서로 바로 안 나가서 공을 많이 먹기도 하고 네. 우왕좌왕 좀 했겠네요. 우왕좌왕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오 각이야 이거 약간 입모양으로 저기 신을 줘야 되는데. 네. 오 아니 우리 4588번님이 영철이 형 양효진 선수 팬이라 했으니 스파이크 맛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크크 했는데 등짝 스매싱 이런 거? 아 이런 거 근데 잘못했다가요 저 또. 아 좀 잘못했다가 아니 나중에 그 얼굴 뭐죠 그 우리 유영 선수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네 어떤 느낌인지 제가 또 팬으로서 방송 끝나고 저희 인별그램에 한번 살짝 재밌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 등짝을 어떤 느낌인지 블로킨의 그 손맛을 제가 뭐 그래도 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니까 국보센터 양효진 피셜 여자배구 TMI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드린 검색 퀴즈 확인할 텐데요. 소속팀 현대건설 배구단에서 양효진 선수의 등번호 백 넘버는 효진 선수 몇 번이죠? 14번입니다. 자 넘버가 14번입니다. 등번호 근데 14번 이거는 네. 본인이 정했나요? 네 제가 골랐어요 어릴 때. 왜 14번이에요? 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는 신입 선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남는 번호가 있어요. 오. 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번호는 사실 조금밖에 없고, 근데 그 남는 번호 중에서 아, 왠지 14번이 되게 뭔가 마음에 들어서 그 14번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14번을 네 뭔가 애착이 그렇군요.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번호 1번, 11번, 네, 인기 있는 네. 번호는 다 선배들 네, 갖고 맞아요,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나머지 중에 해야겠다 했는데 뭔가 제 생일 그거랑도 맞고 맞다 생일이 아까 12월 네, 며칠이었죠? 아 생일하고 의미가 있었군요. 1989년 12월 14일생 네, 부산 강력시 동구 출생. 자 그래서 14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답자를 뽑을 텐데 우리 양효진 선수가 문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8199번님이 네 양효진 선수는 14번 저에게 배구의 재미를 알게 해준 첫 선수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저도 진짜 예전에 중앙공격 가면 박미 선수, 박수정 선수 다 아시죠? 그 계보를 잇는 우리 양효진 선수인데 저도 양효진 선수 좋아하는 팬이고 4741번 님도 하나 문자 볼까요? 포틴 포텐 터지는 숫자. 앞으로 좋아하는 숫자 물어보면 14라고 할게요. 멋져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정답자 우리 두 분께 선물 쏘고요. 자 우리 양효진 선수가 여러분 9년간 연봉 1위 그래서 연봉 퀸인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도 이거 애들 TV에서 봤어요. 내 연봉에 김연경이 지분이 80%가 있다. 근데 80%는 좀 약간 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보고 배우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데서 사실 좀 영감도 많이 받으면서 배구를 할 때 좀 원동력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80%는 안 아까워요? 네, 뭐 아깝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난 김영경 선수 인터뷰를 그걸 봤어요. 야, 양유진 내가 너 연봉 올려줄 거라. 그죠, 그거. 제가 그 장면을 봐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4월에 양효진 선수 결혼식 부케도 김영경 선수가 받았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어떻게 이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쉬는 날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부케 얘기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언니가 진짜 부케를 뭔가 받을 것처럼 저희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언니 받을 거냐고 이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뭐 부케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정말 결혼식장에서도 언니가 부케를 또 재밌게 이렇게 뭔가 받아줘서 네, 되게, 나이스 캐치 해주시고 네, 나이스 캐치 해주셔서 오셨던 하객분들도 되게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다른 선두 중에 부케 받은 후보자가 또 있었나요? 아, 그런 걸 생각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부케 얘기를 막 하다가 언니가 그냥 딱 바로 네, 됐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럼 이제 결혼하고 집들이는 했어요? 집들이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네. 아, 이제 코로나고 하니까 네. 이제 곧 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요리를 잘한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 요리 어릴 때는 요리에 대한 좀 애착이 강했는데 이제 영경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약간 식당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막 되게 그랬는데 그 정도로 아 근데 뭐 식당은 무슨 식당이냐 그냥 시켜 먹자 집에서 편하게 살아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아 지금은 요리를 좀 운동을 하면서는 사실 많이 못 해봐서 그렇죠 그렇죠 네 해보고 싶은 마음만 네?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집들이 하면 또 요리실에 한번 뽐내시고 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양효진 선수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2014년 프로배구 출범 10주년 기념 올스타 전야제 때 양효진 선수가 대활약을 펼쳤죠. 헬멧 쓰고 동료 선수들이랑 크리용팝의 빠빠빠 이 점핑 댄스를 췄는데 바로 그 노래 이제 듣고 올 겁니다. 크리용팝의 빠빠빠 듣는 동안 국보센터 양효진 선수한테 궁금한 질문 받아볼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몇 번 뽑아서 선물 쏠게요. 딱같이 원 빠빠빠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국보센터 양효진 피셜 여자배구 TMI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도착한 문자들, 질문들 좀 볼게요. 0202번님이 효진님이 시합 나가기 전에 꼭 하시는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시험 보기 전날엔 꼭 사우나를 가거든요. 이런 것처럼 효진님도 시합 전 꼭 하는 루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릴 때는 루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사우나를 가는 것처럼 막 시합 나기 전에 꼭 샤워를 하고 막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아 지금 이제 그런 좀 그런 건 많이 없어지고 그냥 약간 그 하루만은 배구를 계속 생각해야겠다 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귀찮아졌죠? 지금 느낌에서 이제 뭐 연차도 찾고 이제 다 아는데 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아 근데 약간 정국을 찌른 듯한 느낌. 후배들한테 또 컨디션 저도 대줘야 되니까 배구만 오로지 배구만 생각한답니다. 네. 1230번님 효진 선수 MVP 축하드려요.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며 예쁜 거 배구 잘하는 거 연봉. 자, 이 셋 중에 포기. 예쁜 거 배구 잘하는 거 연봉. 하나 둘 셋. 야, 이거. 예쁜 거. 왜요? 아직 배구로는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배구랑 연봉 같이 가야 되니까. 네. 예쁜 아, 거. 근데 둘 팔랑. 배구를 잘하면 연봉이 따라오겠네요. 그렇지. 아, 그러면 잘했어. 연봉을 포기하고 딱 해야 되네요. 아, 김경민 씨가 너무 순하게 생기셨어요. 웃을 때 특히 순둥순둥한 인상이 아, 경기할 땐 불리하지 않나요?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아 근데 초반에는 저 되게 어릴 때는 선생님께서 막 배구를 할 때 되게 너 더 못됐게 해야 된다고. 아, 뭐, 앙칼지게 하라고. 네, 앙칼지게 해라. 나는 되게 그냥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봤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김영경 선수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영경 언니 그 카리스마 솔직히 부러워요. 이 뭔가 있잖아요. 장악하는. 있어. 네. 상대방 선수들이 놀란다면서요? 약간 쫀다면서요. 가면은. 네, 그렇죠. 김연경, 김연경, 김연경. 네. 3709번님은 혹시 결혼하시고 장난으로라도 남편분께 등짝 스매싱 아니 스파이크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셨다면 남편분의 찐 반응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냥 이제 옆에서 TV 보다가 웃겨서 제가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웃기나 이러면서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살살 때렸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프다는 식으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진짜 맵나? 나는 되게 약한 편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저한테 영상을 찍어볼게요. 제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같이. 예. 우리 7AM님이 효진 선수님은 본투비 배구 선수 같지만 혹시 배구 선수 아니고 다른 꿈을 꿔본 적 있나요? 배구 선수 아니라면 이거 하고 있을 거다 알려주세요.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선생님 그게 정말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도 잘했을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이제 벌써 마칠 시간 됐어요.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양현 선수 다음에 네. 또 나와주시고 네네네. 부상 없이 다음 시즌 꼭 파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네. 양효진 선수.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끝인사 그럼 우리 함께 할까요? 네. 양효진 선수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러. 영철이랑 효진이는 이제 셔럽. Hello, hello, hello.